교수님, 그 쌍특검 반대는 당론으로 정해졌는지 표결에는 참여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쌍특검법은 그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그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또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2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이성균 대우 사망과 관련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민의힘 입장이 있으신지?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별다른 당의 입장을 내기에는 좀 하여튼 당의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사례 거론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비판하는데 혹시 입장 어떠신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특권들 비리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안은 그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정, 절차, 내용, 또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역대 다른 특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십시오. 거의 여야 합의하에 특검이 진행되었고 또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의 내용도 다 양당 합의하에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이 경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쌍특검은 정말로 이거는 정치적으로 진짜 뭐 혁신 경쟁을 하라는데 국민들은 지금 선거 때 여튼 뭐 이 국민들의 그 민심을 이렇게 흔들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